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제는 다름 아닌 황재균 선수가 KT와 잔류계약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 해의 끝을 앞두고 FA 시장도 끝을 향해 달려가며 미계약 인원은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훈, 박병호, 허도환 선수인데요. 그중 가장 마음이 아픈 선수는 우리 롯데의 정훈 선수겠죠. 최근 롯데는 손아섭을 놓쳤는데 썰로는 롯데가 손아섭에게 제시한 금액이 형편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말이 돌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뭐 구단의 생각이 리빌딩으로 흘러간다 한다면 적은 금액을 부를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대우를 했다는 게 사실이면 처음부터 잡을 생각이 없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타팀 선수들에게 놓은 오퍼도 굉장히 짜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재 FA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며 선수들의 몸값이 상상 이상으로 뛴 건 맞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금액만 제시했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게 롯데는 정훈에게도 큰 돈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아섭은 놓쳤어도 정훈만이라도 잡자라는 팬들의 의견이 강한데 막상 롯데는 정훈과 협상 테이블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며 점점 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손아섭에 이어 정훈마저 잔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현재 과연 정훈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정훈 선수는 이번에 NC가 손아섭을 영입하며 거의 유일했던 경쟁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잔류로 방향이 굳혀져 보였지만 최근 들어온 소식으로 인해 경쟁팀이 생긴 듯한데요. 같은 C등급의 1루수인 박병호가 최근 KT와 계약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병호는 높은 보상금으로 인해 이적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명타자 자리가 비어있는 KT가 최근 황재균, 장성호와 계약을 하고 높은 보상금을 감당하며 박병호 영입전에 참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퍼즐로 박병호 선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높은 보상금으로 인해 이 계약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계약이 안 됐을 시 KT는 자연스럽게 같은 C등급의 1루수인 정훈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KT가 박병호 영입에 성공한다면 키움이 정훈을 노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에 정훈의 타팀 이적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정훈이 롯데에서 잘해주고 있는 타자임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설명했기에 더 이상 롯데가 정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팀의 의지겠는데요. 현재 팀은 외부 FA도 잡지 않고 손아섭까지 놓아주며 사실상 확정적인 리빌딩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롯데가 정훈을 놓는다면 전부터 준비하던 전준우의 1루 전환을 시도하며 외야 유망주들의 자리를 한 자리 추가하여 한 번에 두 자리나 외야수들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팀에는 외야 유망주들이 많기에 정훈을 놓아주면서 전준우의 자연스러운 1루 전환과 함께 외야 유망주들을 키우겠다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게 손아섭에게 매달리지 않고 그렇게 놓을 수 있던 것도 외야 유망주가 많기 때문이라는 정훈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야 유망주 육성은 더 수월해지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는 더 떨어집니다. 이미 손아섭이 빠지며 팀 전력이 마이너스인데 유망주들이 정훈, 손아섭 이상의 타격 성적을 내줄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최근 좌타들이 많아진 KBO이고 호구까지 좋아야 하는 1루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1루수로 전환한 전준우의 수비가 정훈의 리그 1위급 1루수 수비에 비한다면 얼만큼의 마이너스를 불러올지 예상하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외야도 터지고 내야도 터지며 2019년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은 리빌딩을 하더라도 최소한 정훈은 잡아야 한다는 말인데요. 성단장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성적도 내며 리빌딩도 하는 운영인데 정훈은 공수에서 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선수이기에 팀에 남는다면 팀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준우의 포지션 변경은 내년이 끝나고 이대호가 은퇴를 선언했기에 내후년부터 진행시키면 되겠죠. 그렇기에 리빌딩 면에서도 정훈을 놓치면 내후년 전준우를 1루에 세워도 지타 한 자리를 또 메꿔야 하는 무한 리빌딩의 굴레를 반복해야 하기에 향후 몇 년을 봐도 정훈은 팀에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FA들에 비한다면 그렇게 비싼 선수도 아니죠. 그렇게 이미 손아섭을 놓치며 팀 전력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정훈까지 놓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팀도 손아섭을 대할 때보다는 합리적인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상식선의 계약이 나와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훈마저 놓친다면 롯데는 2019년 같은 아니면 그보다 길어진 그 이상의 암흑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훈과의 계약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정훈만큼은 꼭 잡아줬으면 하네요. 정훈과 롯데의 계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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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